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그 내일장 관심 종목,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뭐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 자체에 대한 하락폭이 상당 부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코스피도 0.3% 정도, 그리고 코스닥이 지금 약3% 가까이 지금 더욱더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고요. 거기에 이제 환율에 대한 변화도 상당히 크게 나타납니다. 지금 1128원 45전까지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빠른 이제 원화 강세 기조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환율에 대한 측면만을 본다면 지금 현재 미국이 경기 부양책을 할 것이다. 하지만 그 부분이 예상보다 좀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환율이 이미 선반영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경기 부양책을 하기 때문에 달러화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원화에 대한 상대적인 강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1200원대부터 시작해서 1120원대까지 쉽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실 수 있고요. 이런 환율에 대한 하락은 국내 증시에는 부정적이죠.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는 수출에 좀더 무게추를 두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수출이 잘 되기 위해서는 환율 밴드가 어느 정도 수출에 유리한 국면이 돼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글로벌 증시를 봤을 때 위안화에 대한 절하, 위안화에 대한 가치를 낮추고 있고, NIA에 대한 부분에서도 절하, NIA에 대한 가치를 낮추고 있다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달러화를 더 많이 찍어내므로써 달러화에 대한 가치를 낮추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은 결국 수출을 좀더 유리한 국면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 양적 완화도 하지 않았고, 최근에 금리 인하도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금리 인하 카드가 쓸수 있는 것이 이제 11월 달, 11월 말에 금리 인하 카드를 과연 쓸 것이냐, 안쓸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쓰는 것이 주식 시장에는 유리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호재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메말라 있는 시장이에요. 사실 그냥 무작정 수급에, 우리 개인들의 수급만으로 시장을 여기까지 이끌어왔다라고 봐도 무방한데, 여기에서 좀더 뭔가에 대한 시장 자체에 정부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으로 호재에 대한 모멘텀을 태울 수 있는 것 마지막 하나 남은 카드가 바로 금리에 대한 인하 카드입니다. 우리가 현재 이 부동산 시장은 대출이 규제가 상당 부분 심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 카드를 써서 부동산 가격이 바뀐다 또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다라고 만약 핑계를 댄다면 그것은 모순된 부분이죠. 대출을 규제했는데 왜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나쁜 영향을 가격을 더욱더 부추길 수 있는 행위가 되느냐?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지금 못 쓰는 이유가 부동산 시장이 때문이다라고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한다, 그건 궤변입니다.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고 주식 시장을 위하고 주식 시장에 대한 좀더 맞춤 상승에 대한 호재 모멘텀을 좀 보여준다면 금리 인하라는 부분도 쓸 필요가 있다. 지금 외국계 신용평가사들 피치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글로벌적인 부분에 흐름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 카드를 한번 쓰는 것도 저는 좋은 판단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니면 환율이 1100원대 밑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4분기가 우리는 수출이 가장 유리한 국면입니다. 그 상황에서 수출에 좀더 유리한 환율 국면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환율이 좀더 원화 강세 기조로 내려가 버리면 예상치보다 반도체에 대한 마진이 작게 남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자동차 업황에 대한 마진도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지금 현재 코스피가 코스닥이 3.1% 가까이가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폭이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고, 대신에 지수를 본다면 이 코스닥은 이 3%에 대한 하락이 나타나더라도 문제가 뭐냐면요. 자, 잠깐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지수가 코스닥이 3% 나타나는데 거래량이 어때요? 거래량이 상당히 지금 현재 줄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문제가 좀될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크게 놓고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최근에 바닥권역으로 지금 빠질 때, 자, 8월 달에 주가가 한번 하락을 할때 밑에 있는 거래대금과 거래량은 더욱더 늘어났습니다. 한마디로 빠질 때마다 누군가는 투매가 나오고 있고, 누군가는 들어오고 있다. 체결이 됐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나고 거래대금 늘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서도 한번 크게 빠질 때 어떻게 됐습니까? 거래량이 좀 더 늘어나고 거래대금도 늘어났어요. 24일과 25일 저가를 찍으면서 반등을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문제가 뭐냐? 자, 주가가 여기에서는 빠질 때 거래량이 늘어났지만 일부 늘어났죠. 거래대금은 오히려 또 줄었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거래대금 또 줄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 앞에서에 대한 반등 탄력을 보일 때마다 하방에서 누군가 잡아주는 물량이 존재했다면 이번에는 그냥 하락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각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앞에서는 이 조정에 대한 폭이 깊었다는 거죠. 단기간에 깊은 하락이 나타났었고 마찬가지로 9월달에도 깊은 하락이 나타났는데 이번에 완만한 하락이었거든요. 완만한 하락이라는 것이 결국에 거래량을 부추기지 못하는, 아, 이 정도 하다가 끝나겠지. 우리가 급등하는 차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자, 이렇게 하단에서 항아리 패턴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종목은 원만하게 올라갑니다. 대신에 급등을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빠져줘야지만 급등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각이 컸기 때문에 각이 크게 올라올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각이 컸기 때문에 각을 크게 반등판을 보일 수 있었는데, 자, 이번에는 그 각이 아니고 스무스하게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오늘같이 이렇게 하락폭 자체가 더욱더 크게 늘어나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어차피 하락을 할 것 같으면 오늘처럼 이렇게 강하게 하락을 해주는 것이 단기간에 또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우리가 시장을 오늘 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추가적인 하락폭이 좀 더 나타날 수 있는데 그 포인트가 한 770포인트 전후로 해가지고 또다시 한 번 더 기술적인 반등 자리를 한번 보일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무기력한 시장이 좀 더 연출되는 소형주와 중형주, 그리고 좀 작은 종목군들 위주로 개별적인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주말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일이 바로 이건희 회장이 타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물론 병원에서 오랫동안 병상에서 누워 계셨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경제계에서는 가장 큰 별이죠. 그렇다 보니까 큰 시장에 대해서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제 삼성그룹주가 이제 지배구조가 개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왜냐하면 일단은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에 대한 이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오늘 뉴스가 나옴으로써 재료가 노출됨으로써 시장에 대한 변동폭이 커지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에 관심을 상당 부분 가질 거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확실하게 조금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건희 회장이 보유를 하고 있던 지분을 살펴보시면요. 자,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었고, 삼성물산, 삼성SDS, 삼성생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S, 삼성화재, 삼성생명을 보유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부진 사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물산과 삼성SDS, 이시연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삼성물산과 삼성SDS, 그리고 홍나희 원장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공통적으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곳이 이제 삼성물산. 삼성물산이 비금융사 안에서는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삼성물산이고요. 또 한 가지가 바로 삼성SDS입니다. 삼성SDS에 대한 지분을 다 보유하고 있어요. 결국에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가지고 지배구조에 대한 뭔가에 대한 키가 될 수 있는 것이 또 삼성SDS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체크를 해놓고 다시 지배구조를 좀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이재용 부회장하고 총수 일가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지주사 역할을 하는 것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이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삼성물산이 삼성SDS에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과정이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라는 회사의 중간지주사적인 역할을 하고 이 삼성전자 안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중공업, 호텔신라, 제일기획, 삼성SDI, 삼성전기까지 나뉘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금융사로 넘어오면 이제 삼성생명이 있는데,
자,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삼성증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 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을 8.5%를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이 상황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자, 삼성생명은요, 여기는 이제 금융지주사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금융지주사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비금융회사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법으로 그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주식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여부도 우리가 한번 관심있게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큰 태가 나오는데요. 삼성물산이라는 지주사 위에 지주사가 있고, 그 지주사를 통해 가지고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서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생명이 필두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비금융사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필두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앞서서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이건희 회장이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삼성생명입니다. 자, 삼성생명이고요. 자, 삼성생명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높죠. 왜냐하면 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을 8.5%를 보유하고 있고, 그 외 금융지주사, 금융사들에 대한 지분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생명이 앞으로도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 부분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자, 주가 추이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일단은 삼성생명부터 보겠습니다. 자, 삼성생명이 오늘은 5%밖에 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크게 오르는 상황은 아니고요. 자, 대신에 안에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이건희 회장이 지금 20.76%, 삼성물산이 19.34%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0.06% 보유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삼성생명이 금융지주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이 지분을 이재용 부회장이 받아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가장 많은 이 삼성생명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삼성전자로 넘어가 보시면, 자, 삼성전자 안에서도 삼성생명 보험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가 8.5%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이 앞으로에 대한 주가 추이도 상당 부분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물론 시장 자체에서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그 삼성SDS 이런 삼성 관련 그룹주들이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고점 한번 쳤다고 봐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런 고점 이후에 추세가 그냥 꺼져버릴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오늘 16.3%가 떴는데요. 자, 여기에 대한 지배구조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마찬가지로 이재용 부회장이 17.48% 보유하고 있고, 이부진, 이서현 씨가 5.6% 보유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이부진 씨나 이서현 씨가 이 이건희 회장에 대한 지분 2.69% 받는다고 하더라도 변화가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봐야 되죠. 지금 현재 이 삼성물산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KCC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오늘 들썩들썩거리거든요. 그래서 받았군요, 여기서. 예,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일단 삼성물산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삼성물산하고 삼성생명,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전에 모두 다 총수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삼성SDS였어요. 자, 삼성SDS가 지금 바닥권역부터 주가가 또 바뀌는 위치적인 부분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엔 지금 여기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지분도 높다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봤을 때 지배구조를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구조가 상당 부분 강화될 수 있고, 마찬가지 삼성물산, 삼성SDS,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구조가 좀 더 강화될 위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이미 위에서 지표상으로 봤을 때도, 자, 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그죠? 여기 있는 삼성물산, 삼성SDS까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적인 종목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그러니까 삼성SDS인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오른 대비해 가지고 좀 더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저는 삼성생명을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이제 삼성그룹주 쪽에 수급이 모여버리면
다른 여타의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조금 죽습니다. 특히 또 오늘 시장에서는 또 특별하게 이 삼성그룹주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은 낯선 만큼 좀 더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지금 시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하락에 대한 기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금 답답한 것은 최근에 미국이라든지 일본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상단에서 전고점을 이제 돌파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지금 보이고 있거나, 또는 거기 전고점에서 찍고 난 다음에 일부 조정이 나온 상황인데, 국내 증시는 아직까지 넘어가지 못하고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네 나라에 대한 공통점은 뭐냐면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못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아쉽고요. 이 부분 자체가 결국 정부 정책 자체, 뭐 대주주에 대한 요건 3억에 대한 규제를 해버린다든지, 또는 증권에 대한 부분에서도 규제가 추가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 힘을 못 받는 상황이죠. 그것이 너무 아쉽다. 결국 지금 시장은 우리가 철저하게 장기 투자를 얘기하는 정부의 입장이지만 실제로 주식시장을 뛰어들고 나면 장기 투자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또 최근 시장이고, 오히려 단기 투자를 종용하는 것도 현재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연말까지 한 종목 3억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평가 가치로 3억 이상이라면 우리가 대주주에 대한 요건이 해당되기 때문에 양도 차익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확실한 뭔가에 대한 투자에 대한 성향을 고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단기 트레이딩에 치중하는 전략을 쓰든지, 또는 우량주를 좀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관점을 정하셔가지고 본인의 성향이 맞게끔 대응을 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적절히 섞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단기 트레이딩을 움직이는 종목은 조금 잡주스러운 종목군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치고 빠지기, 그러니까 손절매를 철저하게 할 필요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대신에 모아가려고 하는 종목군들은 저는 지금 현재 시장은 글로벌 증시를 보더라도 반도체 위주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6만 이상까지도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코스닥에 있는 협력 밴더들이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오늘 삼성전기가 실적 발표를 보더라도 충분히 지금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의 국산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4분기 연말까지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수요에 대한 증가라든지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증가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좀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부분까지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데 뭐 종목 추천은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오히려 좀 더 우리가 평소 때 사지 못했던 종목군들을 분할 매수를 통해 가지고 가격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하고, 우리가 확실하게 구분을 해줘야 돼요. 나는 단기 트레이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종목 모아갈 것인가, 어느 정도의 여러분들의 주관을 뚜렷하게 가져가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전략으로 가져가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일 장 추천주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밤 10시에 또 야간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TV 오후 10시에 또 야간에 또 출연해서 여러분들을 또 만나 뵙게 되니까요. 그 방송도 많이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 내용을 음성으로 들어보실 분들은 팟빵에서 이상로 또는 빨간 주식 또 검색하시면 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뭐 아니면 홈페이지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요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